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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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겸사. 겸사 결정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만 봤어. 아까 바람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노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팔레스타인 장국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영제주의와 헬라의 원란 사상은 육신은 영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인간의 영과 같은 인간을 창조했겠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하신 분이 악한 인간으로 세상에 탄생하셨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사상에 정면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의 이원론 사상과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공개적인 비판을 가지고 있던 영지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하신 분이 연약한 인간으로 세상에 탄생하셨겠는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현설고 선하신 예수가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헬라의 이원론 사상과 가현설을 주장하기 이르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사도 요한과 함께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사도 요한은 1세기가 지나가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요한삼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비판하고 있는 오늘의 시각과 달리 사람의 시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시각으로 한국의 교회를 보지 않고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은혜의 자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정환 목사입니다.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이 오셨습니다. 다음 박수로 오늘 전선영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사회공감비서관 친구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백중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석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우길재 전무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경택 회장님, 방금 설교하신 길자연 목사님, 지성 목사님, 이용규 목사님, 엄신영 목사님, 그리고 엄규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광선 목사님. 예, 목배수님. 예, 다 같이 박수해 주십시오. 전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전 경기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 예, 사 한국 신문 방송 협회 총재, 또 기독교 개혁 신문사 대표이시고요. 사 한국 기독교 심리 상담 협회 협회장이시고요. 한기총은 이제 임시 대표 회장 체제를 끝내고 이제 정상화 됐습니다. 저는 늘 한기총이 잘 되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한 것도 그런 바탕에서 한기총을 정상화시키고 한기총이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생각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분하고도 식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물론이고 전화까지 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하는 도중에 통화 내역을 녹음해서 어떤 부분을 다 잘라내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직 문자로만 몇 번 선거 운동하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시인회 사단법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하나님의 거룩과 신뜻과 섭리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대통합과 대화합을 이루는 영적 지도자로서 연합과 부흥과 일치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리라 확신하며 이 폐의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23년 3월 3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원 일동 대표 엄규 목사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대 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 정서영 회장님의 취임을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이채희 국가조창기도회 회장님 겸 또 우리 국민의힘 기독인의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같이 축하 인사를 드리고자 했는데 오늘 사정상 제가 대표로 오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대통령실 사회공간 비서관 직무대리 전선영입니다. 원래는 시민사회 수석이신 강순규 수석비서관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셨으나 대통령님의 업무 보고가 갑자기 잡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와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심정지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환심의 대상이 된 한기총 오늘 제28대 대표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 정서영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 긴 3년 동안 한기총 회원과 교단과 인력원들 갈등과 분열 속에 참 많은 마음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새번과 함께 정세영 목사님 체제로 새롭게 새 출발한 한기총이 한국 교회에 곧 평리를 날려주고 어둠을 밝혀주는 희망의 군대가 될 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취임하시는 정서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타고난 정서영 목사님은 이제까지 진리의 전파자로 살았고 또 사시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한기총 대표장으로 세우실 때는 그는 진리의 전파자보다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신불신 간에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지나왔습니다. 몇 가지 우리 대표 회장님에게 보고 겸해 제가 격려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첫째, 첫 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미국의 국무성에서 급한 초청이 왔습니다. 우리 정부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관 그 대표회장이 미 국무성에서 초청하니까 와달라. 그래서 민정비서실에서 연락이 오고 김대중 대통령의 촌지를 받아가면서 미 국무성에 다녀서 한국교회 보고해주고 한국교회 대표 기관이 총연합회라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대표회장 환영받고 대접받고 왔습니다. 한기총회 상처는 우리 회장님이 삼해주시고 나는 처음에 정세영이 어떤 분인가? 아, 정주영 한 현대의 막내 동생인가 보다. 정주영 회장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500마리 몰고 평양으로 향해서 가던 그 깃발 날리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우리 정세영 회장님도 한국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지득인지 내득인지 이런 탁 서놓고 그때의 한기총 회장 환영받은 거 대우받은 거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기구의 설립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개교주의가 아니고 연합기구,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직한 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그걸 영어로는 NCCK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988년 2월 29일 날 기독교교회협의회 제37차 총회에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기립박수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총 역사 이래 총회 때 기립박수로 수대가 되신 정서영 목사님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요. 정선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양선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정선 목사님은 전체가 한 사람도 반대가 없이 기립박수로 만장일치로 수대가 됐는데 한국기독교 청년학회 총회 중에 제일 아주 간단하게 잡음 없이 그렇게 수대가 되신 분입니다. 박수 안 해요? 이 무거운 짐을 정서영 목사님께서 감당하시고
후보로 완장이시로 당선되셔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실은 저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선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식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입니다. 정세영 목사님을 교회에서 뭐 세상 말을 하면 추세라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오도록 하신 사모님 내가 두 군데 했는데 사모님이라 부르십시오. 저를 보시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봅시다. 이 사모님께서 정세영 목사님을 지금까지 오게 했는데 청바지 두 개가 무릎이 나갔다는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대표회장은 되실 때까지 청바지 한번 무릎 닳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